다만 약속해요, 내게 약속해요. 긴 시간이 가도. 이제 본격적으로 연주를 했을 때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먼저 왼손. 예전에 이제 코드 수업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, 자, 왼손은 주먹 쥐듯이 말 그대로 왼손 엄지를 위로 올리신 상태에서 주먹 쥐듯이 손을 모아 주셔야 돼요. 기타 코드를 처음 연습을 하시면은 소리가 잘 안 나죠. 그거는 사실 100% 왼손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. 왼손에서 한 줄을 눌렀을 때, 예를 들어서 C 코드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여기 1번 손가락이 도를 누르고 있고 1번 줄 개방음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난단 말이에요. 이렇게 위로 되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주먹 쥐듯이 최대한 세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엄지를 위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 코드들도 마찬가지예요. 특히 A 코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은 소리가 다 안 나요. 줄에 다 걸려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안으로 말아서 소리를 낸다는 느낌으로, 그러니까 손바닥이 기타 뒤에 넥 뒤쪽에 완전 밀착이 돼야 돼요. 밀착이 되고 엄지를 올리고 주먹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한번 따라해보세요.